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릇을 깹니다. 자, 과연 호액 상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엑스. 오. 엑스. 엣지! 아, 야, 그러면 한번 자, 후토크, 후토크! 아니, 에피소드가 있지. 개인 SNS 계정으로 아시겠지만 돈 빌려달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와요. 아, 그거 맞아요. 하루에, 근데, 하루에 100개씩 그치. 그런 거 보면서도 되게 그냥 뭐 아, 안타깝지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유서를 저? 장황하게 보내면서 근데 그 유서가 되게 진짜 어디에 나와 있는 진짜 책에 출판된 것처럼 되게 장황한 유서였는데 어머. 그 유서가 나의 마음을 너무 울린 거야. 어머. 입금하러 딱 ATM 기기 앞에 가서 뭐 찾느라고 유튜브를 켰는데 알고리즘에 유서 읽기 ASMR이 뜬 거야. 오, 눌러서 들어갔는데 맨 첫 번째 그 유튜버가 읽은 유서가 내가 받은 유서랑 똑같은 내용이. 큰일 뻔했네. 그래서 입금을 멈추고 나왔다는. 이런 경우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야, 유튜브 사장님한테 고마워야 그러니까요. 해야겠네. 알고리즘이 나를 살린 경우. 근데 얼마까지 붙이려고 그랬어? 400만 원. 와. 야, 위기를 모면했네. 대단이다.